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더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미세한 얼음 결정으로 얼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기상현상의 이름이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것이 태양 광선에 의해서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히 작은 얼음 입자들이 서서히 내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색 얼음 결정이 빛나는 것을 감상할 수 있어서 다이아몬드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극지 등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쉽게 마주칠 수 없는데요. 이 독특한 기상현상을 4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DPDRU가 펄기아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포켓몬스터는 3세대 게임 속에 기상현상이 변하는 시스템을 넣어서 필드에서 실시간으로 날씨가 변하는 것을 감상할 수 있고 포켓몬 배틀에서도 이 기상 시스템은 승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이 기상 시스템은 4세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는데 4세대에서는 이 기상현상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더스트입니다. 4세대 포켓몬스터 게임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이런 형태입니다. 눈이 내리는 형태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특유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내리게 되면 게임상에서 알이 부화하는 데 걸리는 걸음수가 0.9배가 된다고 하고 이 날씨가 지속되는 장소에서 포켓몬 배틀을 하게 되면 싸라기 눈 상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포켓몬스터 DPDRU가 펄기아와 PT 기라티나 버전에 존재하는 마을인 선단시티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단시티에는 평소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언제나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언제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정 날짜에 맞춰서 특정 장소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DPDRU가 펄기아 버전에서는 1월 12일에 선단시티에 가면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1월 12일일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게임 프리크가 미쳤나 싶기도 하면서 뭐 게임 프리크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한 기분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1월 12일이 4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의 작곡가 겸 디렉터였던 마스다 주니치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1월 10일 마스다 주니치는 블로그에 자신의 생일인 1월 12일에 포켓몬스터 DPDRU가 펄기아를 플레이하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를 통해 많은 유저들이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알게 됐습니다. 무슨 김정은도 아니고 게임 속의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를 자기 생일로 정했다는 것이 매우 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프로그래머였던 모리모토 시기키가 1세대 게임 속에 뮤를 몰래 집어넣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디렉터의 생일에 발생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게임 프리크다운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1월 12일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프리크는 의미 있는 날짜들을 선별해서 4세대 게임 속에서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포켓몬스터 PT 기라티나의 선단시티에서 2월 27일에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날은 포켓몬스터의 첫 번째 게임인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버전이 발매된 날입니다.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버전은 최초의 포켓몬 게임이며 이 게임을 통해 포켓몬스터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게임 프리크나 포켓몬스터 팬들의 입장에서는 2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월 29일에 포켓몬스터 DPDRU가 펄기아와 PT 기라티나 버전에서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고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소울실버의 은빛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윷날인데요. 윷날은 역법을 실제 태양년에 맞추기 위해 여분의 하루를 끼우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에는 365일 5시간 48분 64초가 걸리기 때문에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역법이 실제 태양년과 오차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2월 29일을 더서 하루를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윷날인 2월 29일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며 인간이 정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역법을 상징하는 날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기일인 3월 15일에서도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포켓몬 게임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이렇게 정해진 것일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여러가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만든 것입니다. 율리우스력은 기원전 46년에 제정해 기원전 45년부터 시행한 양력이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레고리력이 1582년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됐습니다.
율리우스력이 있기 전까지 고대 로마에서는 태음력을 사용했고 점차 태양의 일주를 고려해 태양력을 섞어서 년과 월을 계산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혼란과 계산의 착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을 30일 또는 31일로 정하고 4년마다 2월 29일을 추가하는 6년을 두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율리우스력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력의 기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법을 만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포켓몬스터 디피 디아루가 펄기아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켓몬스터 디피 디아루가 펄기아가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전설의 포켓몬인 디아루가 펄기아는 각각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포켓몬이며 디피 디아루가 펄기아의 스토리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상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프리크는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와 이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장소를 정해서 4세대 포켓몬스터 게임인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만들어진 게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벤트에서까지 이렇게 게임의 주제를 숨겨놓은 게임 프리크의 센스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네요. 3월 31일에도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바로 환상의 포켓몬인 뮤가 상표를 등록한 날입니다.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와 관련이 있는 포켓몬은 뮤가 유일한데요. 뮤는 포켓몬스터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1등 공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버전이 1996년에 처음 발매됐을 때 포켓몬스터의 판매량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포켓몬스터 게임 속에 뮤라는 포켓몬이 숨겨져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상하게 판매량이 상승하게 되더니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당시 프로그래머였던 모리모토 시게키는 이와타 사토루와의 사장이 묻는다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뮤를 넣게 됐다며 그것은 사장인 타지리 사토시와 둘만 알고 있었던 장난이었는데 이것으로 포켓몬스터가 성공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켓몬스터의 성공을 이끌게 된 뮤를 기념하고자 3월 31일을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한 날짜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날짜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뮤가 상표 등록이 된 3월 31일이 포켓몬이 처음 상표 등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뮤는 모든 포켓몬을 대표해서 최초로 상표 등록된 포켓몬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많은 포켓몬 중에서 하필 뮤가 선택된 것은 뮤가 모든 포켓몬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는 모든 포켓몬의 조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뮤가 여러가지 면에서 포켓몬을 대표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게임 프리크 측에서는 포켓몬 최초로 뮤를 상표 등록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더스트는 4월 22일에도 볼 수 있는데요. 이날은 포켓몬스터 디피 디아루가 펄기아의 북미판 발매일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날짜인 5월 1일은 북미판 포켓몬스터 에메랄드 발매일입니다. 최초의 포켓몬스터 게임인 포켓몬스터 레드그린 버전을 기념했듯이 4세대 게임이 발매될 당시 나온 가장 최근의 게임이 발매된 날짜 또한 기념하기 위해 이날들을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9월 2일은 대일 전승 기념일인데요. 이날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항복문서를 작성한 날짜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일본 게임회사인 게임프리크가 이 날짜를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지정했습니다. 전범국으로서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평화를 사랑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일까요? 또한 9월 20일은 북미판 한지우의 성우인 세라 나토첸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세라 나토첸은 2006년부터 한지우의 성우로 맡게 된 후 지금까지 계속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디피 디아루가 펄기아가 일본에서 2006년에 발매된 점을 고려하면 게임 프리크는 세라 나토첸이가 한지우 성우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일을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지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라 나토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10일에 하트골드 소울실버의 은빛산에서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데요.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이날은 포켓몬스터 블루 버전이 일본에 처음으로 일반 판매된 날입니다. 블루 버전은 처음에 만들어지지 않았고 레드그린 버전만 만들어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마리오의 아버지인 미야모토 시게루가 포켓몬스터를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되는 것을 권하게 되면서 그 색깔을 마리오의 빨간색과 루이지의 초록색을 콘셉트로 잡으라고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프리크는 이후에 레드그린 버전을 발매할 때 표지 디자인에 각각 리자몬과 이상의 꽃을 넣게 됐는데요. 이후 거북왕을 사랑하는 많은 팬들이 왜 거북왕이 표지 모델인 블루 버전은 없냐는 의견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게임 프리크는 1996년 10월 15일에 코로코로 코믹스라는 만화 잡지를 통해 한정판 블루 버전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그 인기가 엄청나 주문량이 폭주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펑크가 날 정도로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결국 1999년 10월 10일에 블루 버전이 일반 판매하게 됐습니다. 또한 10월 30일은 포켓몬스터의 스핀오프 작품인 포켓몬 레인저가 미국에 발매된 날입니다. 포켓몬 레인저는 트레이너가 아닌 레인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포켓몬을 스타일러로 캡처해서 다닐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게임입니다. 포켓몬 레인저는 2006년에 처음 발매된 후 두 개의 시리즈가 이후에도 발매됐지만 2010년 이후에는 발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임인 포켓몬 불가사의 던전이 지금까지도 발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안쓰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XY 버전의 프로스트 케이브와 서문 버전의 라나키나 마운틴에서 다이아몬드 더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해당 날짜는 플레이어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4세대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이벤트와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필 DPDRU가 펄기아 버전에서 이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벤트가 생겨나게 됐고 유난히 DPDRU가 펄기아 버전에서만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가 많은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DPDRU가 펄기아 버전이 시간과 공간을 주제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윷날과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기일을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짜로 정했으며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만 나타나는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벤트가 발생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DPDRU가 펄기아가 포켓몬스터 발매 10주년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PDRU가 펄기아 속의 다이아몬드 더스트 날짜를 살펴보면 포켓몬스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더스트가 발생하는 날짜는 포켓몬스터 디렉터와 성우의 생일도 있었고 포켓몬스터 게임이 발매된 날짜 그리고 모든 포켓몬을 대표로 해서 최초로 상표가 등록된 뮤의 상표 등록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벤트가 이뤄졌을 당시 게이머들은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가 날짜를 설정하고 해당 날짜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발전해서 포켓몬스터가 발매된 10주년을 이렇게 독특한 형태로 기념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이처럼 4세대 게임 속 다이아몬드 더스트 이벤트를 통해 포켓몬스터의 10년 동안의 발자취를 느끼게 되면서 포켓몬스터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DPDRU가 펄기아 버전이 게임성 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 개발자들과 게이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포켓몬스터 게임으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